오늘 아침은 쌍카옥스입니다. 쌍카옥스. 쌍카옥스를 한사발 하고 있습니다. 밖에는 역시 우기라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자, 시골 구멍가게 한번 구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골 구멍가게. 딸기 수준 건배. 아, 지금 뭐라 이거 한국 건가? 건배. 참 희한한 소주 딱. 어이구, 시골의 구멍가게에 왔습니다. 뭐 파는 거 보고 있습니다. 건배가 있네, 건배. 라면은 미얀마 라면. 미얀마 라면 있고. 어, 이 커피 파네, 커피. 커피를 낱개로 이렇게 한 개씩 구해서. 이렇게 파는 거, 커피를. 여긴 다 낱개로 파네, 낱개로. 어이구. 빵도 있고. 먹을만 있나? 여기는 도시락, 젓가락, 이런 거 팔고. 어이구. 여기는 난장판이야, 난장판. 이게 미얀마 시골에 있는 구멍가게입니다, 구멍가게. 그래도 뭐 까까도 있고 그러네. 이렇게 물건사로 가지고 있다. 계산도 하고. 오늘은 끌로에 있는 농촌마을에 왔습니다. 농촌마을에. 아이고, 이 감자 농사를 아주 잘 지났네. 아주 뭐 감자밭에도 이 스프링쿨러가 다 있네. 스프링쿨러가 이렇게 딱 스프링쿨러 딱 물이 잘 안 나오니까. 아, 이 감자 농사를 아주 잘 지어놨습니다. 에어띠. 아, 고추 농사 짓는 게라 이게. 아, 이렇게 고추를 이렇게 심는구나. 아, 이거는 옥수수 심어놨네요. 옥수수. 아, 옥수수를 아주 심어놨어요. 아주 좀 안 하네요. 어떤 데는 옥수수가 크고 어떤 데는 좀 안 하고 그렇습니다. 시골집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골집 왜 생기는가. 지금 뭐. 아이고, 주방은 난장판입니다. 난장판. 아이씨 혼자 사는 거 본데. 오우, 여기 방은 뭐 이렇게 등기로 해가지고 칸막이 없습니다. 아이고, 집집마다 저기 재단은 나 있습니다. 아, 내부 구조는 이렇습니다. 하나의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으로 온 가족이 같이 잡니다. 풍경 그린 것입니다. 풍경 그린 것입니다. 아이고. 이사인. 대비를 쓰려고 소똥을 사왔답니다. 소똥을. 소똥이 한 차에 30만 짝이랍니다. 오우. 근데 뭐 소똥하고 흙만 있는데, 이거. 흙인데. 자, 고추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고추나무, 이거 완전 나무입니다. 나무. 와. 야, 이거 고추나무잖아. 으쌰쌰쌰쌰. 한번 보자. 야, 고추잖아, 고추. 아! 아, 매워! 와, 고추 나무네, 나무. 이야, 고추가 이게 나무처럼 이렇게 크는구나. 와우.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안녕하십니까. 미얀마이십니다. 일주일째 산주를 헤매고 있습니다. 공기는 끝나게 좋습니다. 아주 다양한 농산물을 원없이 구경하고 갑니다. 옥수수 위에다가 없는 게 없습니다. 생강이 생강입니다. 생강밭에 지나고 있습니다. 오, 예. 차가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엄청 재미있습니다. 그린 것은 풍경을 아주 눈이 호강하고 있습니다.